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빈 무덤을 서성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냉소와 의심, 두려움과 불신으로 부활을 외면하고 나만의 살 길을 찾아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는 부활의 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허락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하게 하시고 죽었던 경제도 부활하게 하시며 사회와 교육 모든 분야가 부활하여 다시금 역동성을 회복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린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세워주시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듯이 이 사태로 인하여 모든 성전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중심에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거센 도전 앞에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재단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사자,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6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선교국과 사랑부의 자녀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권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와 광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자 감독님,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시대를 압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모든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광림의 교우들과 또 시티에서 영상을 통하여 부활할 줄 아침에 주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돌무덤에 가두었지요. 로마 총독이 봉인했습니다. 도장을 꽉 찍고 문을 못 열게, 그 문도 닫히지 못하게 봉인한 문이 부활로 그 봉인된 것이 해제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기에,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꽉 가로막는 한 절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 오는지. 우리 교회의 자리가 4천석인데 이게 예방적 거리 간격을 띄고 자리 1m 20을 띄고 하니 700석이 됩니다. 700석입니다. 그것도 다 차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마스크 꼭 하시고 손소독 꼭 하시고 저 들어올 때 열 감지를 통해서 열 재시고 그 예방적 거리 띄우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그리고 나라의 방역의 수칙에 철저하게 지키고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정성껏 예배 드리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정성껏 부활절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일 부활절 헌금 꼭 드리셔서 섬기시는 교회 꼭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20교구의 고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진영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 행사가 다 취소되거나 다 미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꼭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개공과도 온라인상으로 또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를 위한 성경공부 분반공부 교재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도 온라인으로 말씀의 묵상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전교인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전교인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선교급별로 필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롭고 참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교급별로 진행되는 성경 말씀 쓰는 필사에 참여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12시에 교육자들과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땅에 이 감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들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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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할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부활절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라는 것 가지고 삽니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딱 집어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딱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있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말할 때 무엇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한 대답, 다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마치 부활을 생명의 자연현상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하려는 생각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죽었으니 살 것이고 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활을 하나의 생명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학적 견해인 영혼 불멸설로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육체는 썩어지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가리켜서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를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단지 특별한 병에서 다시 깨어났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계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하여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 중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 저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나아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나아감, 새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지에 가서 실망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비오 돌로로사의 길, 지금은 아랍의 상인들이 그 장사하는 상권이 되어 오고 가는 순례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은 히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또 하나 실망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님이 아니 계신 예수님이 묻혔다고 하는 무덤에 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기독교 믿음의 중심이요 뿌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자의 묘 위에 누구누구의 묘라고 쓰여지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첫 메시지가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이 중심이요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부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법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가정 아래 세 가지의 불행한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메시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의 믿음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나 우리가 선교하는 거나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2000년에 걸쳐서 수없이 외쳤던 이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전할 복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 없는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여 나의 죄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와 연합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기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핵심이요 우리에게 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유월절 일찍 아침에 마리아와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에 무덤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저들은 두려워서 놀라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보여주시며 저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접한 제자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어떤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린 제자들이면 적어도 나가서 예수님을 찾든지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긴 40일 전에 행적을 쭉 말씀 속에서 살펴보며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마지막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는지요. 그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비록 우리의 입은 마스크로 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이거 외치지 않으면 안 들리기에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부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이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이런 도마를 향하여 8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도마와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평강을 기원하면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시며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여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보지 않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도마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실제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심하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한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은 27절에 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개연성이나 사실이나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말씀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과 믿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분히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토대로 대단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다는 게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고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진리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본다는 게 그렇게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다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생각되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보입니다. 하나의 현상의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것 다 주관적으로 느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히지 못합니다. 편향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게 있는데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면 다 이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보면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 미흡게 보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보면 의심스럽게 생겨집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도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만은 내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창의로 찔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놓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편협하며 폐쇄적이며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함을 봅니다. 답은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보지 못하였고 만나진 못하였지만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건이 내게 사건화되고 내게 실제화되고 내게 역사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는 믿지 못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내 그 사실을 내가 믿기에 다른 사람이 믿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갖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게 사건화되고 실제화되고 역사화되고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 경험해 보아야만이 사실이 아니라 객관화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그것이 실제화되고 내게 역사화되는 그럴 때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사망의 어둠을 넉넉히 물리치는 능력이 내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믿게 될 때에 아멘 하게 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은 내게 사건화되고 내게 실제화되고 내게 역사화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래론적이고 또한 아닙니다. 더더구나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인 방법인 진화론적이나 편집법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변화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지향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이 떠리라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꽃들 언젠가는 시듭니다. 시들면 죽습니다. 그러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어느 생명이 있는지 죽어 썩어 사라지는 것이 모든 생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과 연수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점점점 시들어가는 건 아닌지요. 이 사망으로의 사망지향적 변화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생명적 변화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움이 솟아오릅니다. 생명의 변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생명적 변화가 아니라 생명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죄함만 있을 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 예수의 부활하심, 생명취향적인 변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통한 신비로운 능력, 생명취향적 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질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울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의 것들이 죽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속의 것들이 죽어줘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생명적 변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하신다. 내 속에 죽어줘야 된다. 내 것이 죽어줘야 내 욕심이, 내 영예가, 내 체면이, 내 학식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의롭다 하심이, 죄사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임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며 이러이러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실제성.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의 실제성,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을 믿음,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큰 종교집파 가운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궁금하고 부활에 대하여 의아하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활에 대하여 말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현재성이요 지금도 부활의 역사. 마지막 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르는 자, 지금도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앙적 관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 주님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야
곁에 서서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부활의 현재성 안에 거하는 인생은 사망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과 죄에 누워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예요. 여기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요, 여기에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고요,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내가 이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광경을 봅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여다보니 수선수선한 사람이 팔을 높이 쳐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그 손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하도 측은해서 선다싱이 이렇게 타오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선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손뿐 아니라 온몸을 매질한다고 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당신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오 우리에게 부활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에 당신의 죄 모든 죄가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믿으세요. 여러분, 명상이나 수양이나 고양이나 우리의 지식이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때는 달라질 것 같지만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극기나 수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아멘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 부활의 실제성과 현재성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주님과 함께 이겨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주님이,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사건화되고 우리 안에 실제화되고 우리 안에 역사화되고 우리 안에 능력화되어 부활 승리,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승리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사건화되게 하시고 실제화되게 하시고 역사와 능력화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능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걸음을 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의 전해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망과 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모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염을 쓰일 때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만천하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염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염을 쓰일 때마다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염을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소망이 생명의 빛이 넘쳐나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이 어둠 바이러스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의 어둠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감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 이 백성 위에 평강이 그래서 주께 마음껏 예배드리신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모든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바이러스 제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제전에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저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들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버지에 창궐하지 않도록 나 물리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 아니며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국률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번 총선에 정말로 백성을 일하며 정직하며 신실한 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아버지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편향된 이데올로기 가지며 한편에 치우치며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아직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물리쳐주시고 정말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균형 잡히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지켜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교회 두 주간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며 또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죠? 또 말 걸러면 다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까운 내 아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스크도 쓰고 답답하지만 또 들어올 때 열도 재고 뭐 손소독도 하고 뭐 이렇게 방역 예방적 거리 띄워서 앉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배는 이걸 넘어서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CTS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코로나19가 뭐 종식되고 또 생활적 방역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1부서부터 저녁 예배를 6부 예배로 환원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넓은 자리 다 합하면 약 4천 녀석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뛰어 앉으니까 두 칸 뛰어 앉으니까 600, 700석짜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송하는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드리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또 CTS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